죄송한데 어떤 공부를 하시는? 와인 공부. 여기 밑에 책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대회 준비할 때 필요했던 자료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거고. 대회가 있어요? 와인 대회? 누가 더 많이 마시나 이런 아니요. 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25살 이승조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니어 소믈리에를 하고 있습니다. 오!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실제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제 나이대에서 와인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쵸? 아, 그럼 원래 학교부터 뭔가 요 직업에 관련된 일을? 와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중간에 못 그만두듯이 저도 이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쵸, 이게 무조건 존버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와인을 감별하는 직업인가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와인을 감별하는 거는 네네. 심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주 목적은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판매해서 업셀링을 이제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급 레스토랑의 영업사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와인을 담당하고 리스트도 와인 짜고 와인 구성이라든가 코스에 맞는 와인도 이제 찾아서 페어링. 너무 신기하다. 이게 사실은 요 직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의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실제로 특히 그런 미슐랭 그런 데는 영화 막 더 셰프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저는 제 나이대에 맞는 같이 와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게 좀 힘든 거. 아... 보통 지금 필드에서 제일 전성기 나이대가 서른 초중반이셔가지고 내 나이대네. 저도 와인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와인바도 굉장히 자주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와인바 같은 데 가서 폭행당하지 않는 법. 복합적인 향은 와인 배운 사람들이 보통은 더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향이 되게 강한 게 좋으니까 와인을 살 거면 보통 포르투갈이나 미국 와인 가성비가 좋은 게 많아요. 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살고 계신 곳이 이태원이라는 동네예요. 아니에요. 보광동이. 근데 역은 이태원역이잖아요. 역은 이태원역인데 네. 동네는 이제 보광동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신지. 지금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청담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기 전에 여기 앞에 남산 하얏트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원래 이태원에서 자취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값이. 여기가 괜찮아서 그냥 20분이면은 솔직히 좋잖아요. 아,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나는 여기 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동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랑 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오, 네네네. 장점은 10분 걸어가면 이태원 번화가 딱 중심에 갈 수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인프라가 되게 좋은데 단점이 명확한 게 외국인분들이 새벽에 많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술을? 술을 아... 저에게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태원에 다 가구? 다 세? 네. 그런 게 좀 많죠.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까지가 없고 그냥 골목에 집을 따다다다다다 해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가 도보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동네가 이태원이랑 한남동이니까 다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그 가운데 있는 동네인데 물가가 엄청 싸요. 그래서 들어왔죠. 여기도 엄청 싸게. 가격이 어떻게 인간지표. 보증금이 얼마죠? 일단 전세입니다. 아, 전세예요? 전세고 힌트를 드리면은 무옵션. 와, 요즘 무옵션 보기가 꽤 힘든데? 무옵션. 네, 완전 무옵션이면은 아, 그래도 이태원인데 그래도 한 7천, 8천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딱 그 절반, 절반이요. 4천으로 4천? 썸네일 좀 뽑히겠다. 4천에 들어갔어.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 밖에 나와 있는데 현관을 찍으려면 어쩔 수 밖에 나가셔야 돼. 네, 지금 정확히 1, 2, 3이고 그렇게 제 신발을 놓으면은 이 현관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이제 이 정도 사이즈 현관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집이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돼요? 4평. 4평에서 5평 정도. 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쓱 들어가면은 주방 그리고 이쪽은 침실 이제 제일 많이 생활하시는 곳이 같고 저희가 이제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확실히 4천이면 진짜 메리트가 있기는 하네요. 싸긴 싸죠. 어? 그러면은 미슐랭이라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맛있는데 너무 비싼 음식점이다.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는 집에서 음식을 뭘 해먹을까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원래는 호텔에서 일할 때는 워라밸이 확실히 있으니까 집에 오면 요리 엄청 많이 해 먹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못해 먹죠.
아,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럼 그대로 있는 이제 이런 책임들이 왔습니다. 대신 스팸이 자리를 하고 네. 있는 최근에 또 추석이 왔었다는 그러면 여기 조금 제가 열어봐도 네. 될까요? 어, 그러면은 집에서도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인을 자, 맛있게 먹기 위한 뭔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잔도 중요한데 굳이 와인잔 아니어도 상관없고 요즘에 이런 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아~ 이게 없는 네네네. 스템이 없는 이런 잔에 드셔도 되고 솔직히 종이컵에다가 먹어도는 그렇게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드실 때 온도만 조금 맞춰서 드시면 레드와인은 한 16도에서 18도 실온에다가 맞추시고 화이트나 샴페인 스파클링 같은 거는 조금 칠링해서 어, 근데 와인 잔에 대해서 조금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잔이 좋으면 확실히 더 좋은데 굳이 거기다가 막 집착할 필요 없다. 저 나머지 잔 안 쓰고 이거 동그란 잔 한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아 요거 요거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네. 먼지껴져 있어요. 아 집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요즘 시간을 못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집에 오면은 11시 여기에 도착하는데 운동하고 편의점 도시락 챙겨 먹고 공부 조금 하면은 2-3시 아, 죄송한데 어떤 공부를 하시는? 와인 공부. 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네. 네. 그거를 조금 대변하는 것 같은 게 보니까 여기 밑에 책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잡지라든지 그 뭐지? 대회 준비할 때 필요했던 자료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거고 대회가 있어요? 와인 대회? 누가 더 많이 마시나 이런 아니요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없고 지식이랑 블라인드 준비할 때 이제 썼던 자료인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 뭔가 대회에서 우승, 커리어 이런 것도 좀 중요한가요 확실히? 제 연봉이 올라갑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직결 상승됩니다 쓱 돌면 여기가 화장실 근데 제가 화장실을 아까 써봤는데 그러니까 세면대가 없더라고요 세면대 없어요 세탁기도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거고 아 그럼 이걸 구매를 다 하신 거예요? 네. 냉장고랑 얘도 보면은 아가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애기 전용이에요 3kg밖에 안 들어가는 애라 아 작은 친구? 네. 원래 아~ 통고리 네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사서 주문을 했는데 여기 막히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제일 작은 거 중에 작은 거인 아이고 아가사랑 그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저는 그 제가 이때까지 방문 들었던 집 중에 세면대가 없는 집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막 불편하거나 좀 어쨌든 뭐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진짜 개불편하긴 한데 불편한데 적응의 동물이니까. 아 그래서 저도 아까 손 씻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가 첫 자취방인가요? 아니요, 저 여기가 네 번째예요. 오, 진짜요? 네. 엄청나게 많은 기자를 주네요.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자취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자취방을 세 군데를 갔었고 네네. 여기 이제 사회 나와서 첫 자취방. 그전 집은 어떤 집들이었어요? 맨 처음이 복층 한번 살았는데 복층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생활을 보내실 것 같은 이제 침실 겸 옷방 네 그러면은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란 게 사실은 만약에 집이 커 그러면은 이런 운동기구는 전 들여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 살짝 투머치 이게 얘가 보시면 한 6분의 1은 얘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턱걸이요? 원래 여기 천장이 없으면 머슬업이라도 했을 텐데 아 진짜요? 그것까지? 네 와, 할 수는 있긴 한데 진짜 운동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옵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벽걸이 에어컨을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얼마예요? 얘는 한 30만원이고 얘 이거 달려면 실외기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외기까지는 그냥 설치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통로가 좁아서 통로에다가 실외기를 설치를 못해요 아.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은색깔 이거 요거 해가지고 10만원? 아 아깝다 이거 사실 이사 갈 때 못 들고 가잖아요 이런 게 조금 너무 아쉽다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를 조금 열어봐요 아 네 아 야 뭐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많은데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온 거라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깜짝 너무 만두인가요? 이건 다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네. 아 진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냉장실은? 별게 없어요 진짜. 정말 집에서 요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맞아요 근데 이건 좀 궁금한 게 어쨌든 호텔에도 있어도 되고 이제 미슐랭 있어도 되는데 저는 아 이제 모르니까 일의 그 강도도 훨씬 센 것 같고 이제 내 생활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옮긴 이유가 있어요? 호텔은 1년 일해봤는데
호텔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미슐랭이라든가 그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입지가 있는 레스토랑 들어가서 이렇게 멘토 두고 배우는 게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슥 돌면은 이렇게 공간 분리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를 네. 원룸 만들기 아시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스쳐 지나가 듯하게 한번 봐가지고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이제 최대한 그거랑 비슷하게 그 원룸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공간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걸수가 있고. 근데 이거 밑에 바지걸이는 굉장히 좀 편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삶의 질이 한 20% 떨어졌을 거예요. 잠깐, 이거 어떻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네, 저 위로 꺼내시면 돼요. 그냥? 네. 오, 괜찮다, 이거. 제가 아까 너무 조금 놀랐던 게, 신발을 여기다가. 그쵸. 현관이 작으니까. 아마. 현관이 작으니까. 얘는 서랍장이죠? 네. 조금 열어봐도. 네. 얘는 탈모약. 아, 벌써? 네, 먹은 지 한 2년? 2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진단 받아보니까 진짜 그거래요? 아니요, 자가 진단. 아, 자가 진단? 자가 진단. 저는 근데 빼박입니다. 왜냐면 아빠, 작은 아빠, 할아버지 위까지 이제 싹 다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사실 저는 침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토퍼만 놓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토퍼랑 밑에 이제 판때기. 판때기를 왜 넣으셨어요? 습기랑 곰팡이 이런 거 생긴다고 네네. 해가지고 그거 놨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건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저거? 네네네. 저 선도 그렇고 이게 주기적으로 여기를 벽을 닦아줘야지 안 생깁니다. 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집은 이제 쓱 다 훑어갖고 찍어서 혹시 더 집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다거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집에서요? 집에 뭐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출연하신 분 중에 제일 미니멀리스트를 잘 이것이야말로 아, 미니멀 아닌가? 아 진짜요? 이것만 없으면 미니멀이에요. 이제 이렇게 또 촬영을 해보니까 또 어때요? 아 이게 그거구나.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에 서서 그거구나. 네. 재밌네요. 확실히 그 룸메님들이 말해주신 것처럼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빨리 제 영상이 업로드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어떤 거든 정말 괜찮습니다. 와인은 아무래도 다가가기 힘든 게 있는데 프랜차이즈 글라스로 파는 샵도 있고 아 매장도 있으니까 와인을 조금 많이 접해서 와인이 좀 대중화가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들었어요. 와인 이거 받을 때는 뭐 잔 기울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네, 느낌. 잔 기울이는 건 아니고 보통 업장 가면 다 이런 잔이니까 네. 이렇게 그냥 밑바닥을. 밑바닥으로. 왜냐면 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서. 아, 이게 그리고 예의라고 이제. 아, 그 주도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먹다가 궁금해졌는데 항상 와인은 다 따르지 않고 이만큼만 따라요. 아 아니 이만큼. 소주는 이만큼이잖아요. 맞죠. 소주는 한 소맥을. 90% 채우죠. 네.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멋있나? 와인을 가득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 보통 첫 스탠다드로 말하면 이만큼 따르는 게 이제 정석이고 따르는 이유는 이제 스월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흔드는 아~ 흔드는 이유가 이 유리 면적 볼이랑 와인 이렇게 공기 접촉을 해가지고 향이 좀 더 피어오르게 근데 90%까지 따르면은 못 돌려요. 이렇게 톡톡 돌리면 넘쳐. 그래서 톡 돌리면 넘치기도 하고. 오케이. 궁금증 해결 감사합니다.